손! 오늘은 말이에요. 비가 자연인이다에 나온 김은박 선생이 우르르르르르르르 번개 맞은 나무를 찾으러 왔어요, 뱀들. 거짓말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번개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 쪽에 아마 번개가 맞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번개 맞은 나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무라 그래서 싹 다 번개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번개는요, 여러분들, 로또 1등급보다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0.00001%만 번개를 맞아요. 왜 번개가 맞느냐? 바로 나무에 이 철 성분이 있죠. 이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번개를 빡 맞아버려요. 그 중에 넘버원은 바로 감태나무라는 게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이거는 이제 그 뭐야, TV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옛날에 진짜 여기 낙골당 이렇게 올라, 외곽 쪽 낙골당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어? 이 나무는 뭔데 기괴하게 생겼냐,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나무가 있었는데, 조금만 빠르게 올라가 볼게요. 조금만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태나무를 찾아야 돼요. 버퍼? 이런 된장! 방금 잠깐 갔던 산이, 저는 이제 생방송이 중요한데 생방송을 진행함으로써 버퍼존이어가지고 촬영을 못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저쪽 산 말고는 안쪽에 번개가 쳤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 이제 안쪽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산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어도 이쪽을 잘 제가 확신은 안 되네요. 저쪽에 있는 산은 제가 조금 확신이 드는 산인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이 감태나무 쉐키, 이게 지팡이 하나가 20만원, 30만원이라고 합니다. 번개 맞은 이 감태나무 지팡이가. 모양이 이쁘거나 진짜 번개를 세게 맞은 나무는 1억 이상에도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1억 이상.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고 왜 번개에 맞은 지팡이를 지니고 다니느냐, 사람한테 나쁜 기운을 번개 맞은 나무가 가져간대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쪽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앞삭 요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나무가 번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가 왜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냐면, 번개 딱 맞고 으악 하다가 번개가 옆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옆에가 뚫린 거래요. 그래서 우바이가 이 산을 가가지고 딱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에르메스에다가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앞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찾았다! 유레카! 내 눈이 정확하거든요. 얘 맞죠, 형님들? 얘. 돌아가지고 올라갈게요, 돌아가지고. 잠깐만, 나 왜 어지럽냐? 나 지금 저 감태나무에 철분을 뺏기고 있나? 내 눈이, 여러분들, 진짜 감태눈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 냅니다. 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외평리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아예 안 다니거든요, 여기는. 야, 씨가 얘 아니냐? 근데 얘는 번개는 안 맞은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진이랑 밑에 뿌리 하나에다가 여러 갈래. 자, 일단 요런 나무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얘도 감태나무네. 지금 이파리가 살아있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똑같이 생겼죠. 번개는 안 맞았어. 씨가 뭐라고? 오케이, 씨가 절로 와보래요. 자, 와우. 야, 이 구멍이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개는 안 맞고 그냥 뚫려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물기가 굵어서 상품성은 없어요. 이게 지팡이가 편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다 안 잡혀. 나 얘는 패스. 야, 뭐야? 여기 사람 아예 안 다니거든요. 여기 사람 다니면 미친놈이야. 왜냐면 지형이 완전 쓰레기라서 일부러 완전 꽁꽁 묶어놨거든요. 이 나무가 뭐길래? 와, 이거 완전 수상한데? 일단 얘는 그냥 감태나무인데 감태가 썩은 나무거든요. 와, 근데 되게 가볍다. 이 삽보다 가벼워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 이래가지고 지팡이로 많이 쓰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다는 거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부처님,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유레카! 여기가 싹 다 오늘 제가 찾던 그 감태나무 새끼예요. 이 중에 번개 맞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마르면 이거 번개 맞았을 법도 한데. 이건 아니고.
아유, 자, 새끼들,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일단, 제가 오늘 팬분들한테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어? 번개 맞은 나무야, 감태나무, 연수모. 아! 내 첫사랑 이름이. 3, 2, 1, 큐. 연수야, 안녕. 나 김명준. 잘 사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좋아했어. 갑자기 연수목이라는 나무를 찾다가 네가 생각나네. 지금 너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아, 지금은 네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뭐야? 어휴. 야생 멧돼지가. 아이씨, 깜짝이야. 야, 시가야.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연수라는 친구가 보고 싶어. 꺼져! 어디가? 오늘 이튿날 일단 오늘도 바로 열심히 찾아볼 거고요. 여기가 싹 다 동굴이에요. 싹 다 동굴. 그리고 이쪽이 차를 끌고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밑에 경사 보이시죠? 여기서 완전 파이팅 음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와, 근데 이 산은요 팬분들 진짜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요. 야, 연수모가 씨부레야. 빨리빨리 안겨 나오냐? 야, 누가 보면 베어브리스가 호랑이랑 맞아가는 줄 알겠다. 네, 천천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 씨가 어디서 안 봤어? 여기 없어. 그럼 차 끌고 내려가자. 저기다, 저기다. 참나무 같다고? 미쳤다. 씨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와, 와, 개쩐다. 와, 얘 얘만 이래요, 형님들. 얘만. 지금 까만 형태 보이시나요? 까만 형태?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앞에 세 군데. 그러니까 일렬로 일단 세 군데예요. 일렬로. 이게 지금 나무가 일자 나무인데 터진 거예요. 번개가 맞아가지고. 썩은 건 이거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얘는 연수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개에 맞은 거죠. 완전 까맣게 그을렸는데. 이 위에도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도. 이거 봐. 그을음이 있잖아, 그을음. 내가 볼 땐 백방이야. 왜냐면 난 이걸 보고 직감했어. 이거. 팬분들 어때요? 자, 일단 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문양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데? 제가 한번 벗겨볼게요, 얘를.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이건 진짜 탄 건데,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터졌네. 와, 개 신기한데? 오케이, 이제 포터에 실을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형님. 형이 첫 번째 추측하기는 그 나무가 지금 검은 탄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탄 게 아니면 사황 있지, 사황. 사황의 하나의 종류 같고, 그리고 번개를 맞았다. 나무가 전기를 통하면 가운데가 타.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잘라봐. 역시, 역시 전문가.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 이제 잘라볼게요, 잠깐만. 됐다, 나이스. 번개를 맞았으면 까맣다 그랬어요. 야, 리얼. 보이십니까? 지금 글라인더 때문에 까매졌고요. 이 안에가 지금 이거 봐야 되는 건데. 자, 팬분들 보여드립니다. 뺄감으로 갖다 드리자.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생나무인데요. 이건 차에 실어두고 내일 검사 왔습니다. 아,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웬일이냐면 이게 번개를 맞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전문가분이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해서 한번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이게 과연 번개 맞은 나무가 맞을까요, 선생님? 일부러 거실지는 않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주워왔거든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게. 아, 맞아요, 선생님? 나무 얘를 잘랐거든요, 선생님? 여기에 막 번개 맞은 뭐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같으면 맞는데. 아니, 이게 일부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불은 꺼슬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분명히 탄 자국이 맞단 말이야. 할 수가 없거든. 맞아, 이거 맞는데. 아, 맞아, 선생님. 와, 신받다. 대박 사건. 와, 와, 윽박이 레전드 찍었습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572만 원에 산다고? 572대 맞을래요?
직거래에 구매한다고요? 아. 자 형님 일단 매챗에다가 지금 썼어요. 이제 매챗으로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잉 소가 찡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